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짐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보다 더 먼저 구하게 되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보다 내가 더 먼저 구하고 바라게 되는 것들 어떠세요? 네, 요즘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나는 예배 나오면은 하나님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로 더 응원하고 싶고 더 그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나오면은 제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예배 집중이 안 될 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런 거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제가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나님께 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이 노래를 이렇게 혼자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셨는데 사실 나는 이미 풍족하진 않지만 죽지 않고 하루하루를 나름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이 생의 욕심과 염려가 사단이 우리에게 그 씨앗들을 계속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집을 완성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보다 굉장히 나 자신에 이렇게 함몰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일한 마음 있는 분들 계시다면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주님이 정말 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리워드, 상급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그 성전의 일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같이 주님께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그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의 감격을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유일한 노래의 이유가 되십니다. 크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래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지 좀 기억하면서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지 계속 좀 묵상해 볼까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주와 같은 분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와 닿으세요?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노래 쓸 때 제가 진짜 막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점도 안 되는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전혀 훌륭하지도 않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그분의 대가를 지불하신다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분 옆에 좋은 그런 부모님, 친구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오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막 우리가 막 아무 일도 없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으아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을 선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불렀었던 노래 하나를 좀 같이 불러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솔티와 함께라고 아세요? 네, 한 저희 15년 많으시면 주찬양을 들으셨을 거고, 이제 그 아래로는 솔티와 함께를 들었고, 우리 요즘 아이들은 파이디온을 듣죠. 네, 그 이전에 솔티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렇게 테이프 누나할 때까지 듣던 노래인데요. 거기에 있던 일부를 좀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배워보실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 노래 주셨네. 참 귀한 주 사랑의 노래. 어려워요? 다시 할까요? 둘, 셋, 넷.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 노래 주셨네. 참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 한 번 더. 예수 여기만 틀려요. 참 귀한 주님의 노래. 다시 해볼까요? 둘, 셋, 넷.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 노래 주셨네. 참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 예수 해볼까요? 하나,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실래요? 셋, 넷. 참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 노래 주셔. 참 귀한 주님의 노래.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노래, 이미 우리를 향하여 먼저 불러주신 그 노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 노래 주셨네. 참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 노래 주셨네. 참 귀한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 노래 주셨네. 참 귀한 주님의 노래.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또 우리가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한 이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신실하신 방식이 혹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나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주님이 창조자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 되시고 주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을 재단하지 않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심을 기대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좀 추측 이런 거 해보려고 합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이 아직 선지자가 되기도 전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무엘 아마 상 4장쯤이 될 겁니다. 그 사건이 나오고 이후에 그 법궤가 계속 블레셋에 있다가 블레셋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동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동진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또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법궤를 계속해서 이동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이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수레에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수레 끌고 가고 있다가 이제 길이 울퉁불퉁했는지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이제 휘청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같이 옆에서 끌고 갔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안 돼! 이렇게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사건이 이제 베레스 웃사라는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법궤 이동하는 것, 다윗성까지 이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 내용이 오늘 방금 읽으셨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가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드라고 하면 그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지방인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 가드가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고 그 혹시 그 화면에 여호수아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여호수아 21장 말씀 아까 부탁드렸는데 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잠깐만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해요. 20절부터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예. 제가 공부 아는 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 20절 같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 21절이요. 고위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과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계속 읽어주세요. 예, 베토론과 그 목초지인이 내 성읍이. 그 다음에요. 끝인가요? 더 없나요? 23절. 어쨌든 알겠습니다. 뭔가 좀 차고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가드라고 하는 지방이 원래 블레셋 소속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블레셋 바로 근방에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들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단지파가 갖고 있는 땅 중에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드 림몬이라는 땅이 그 어떤 땅이었냐면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소유할 수가 없고 그 지파들이 이제 땅을 이제 거기서 머무를 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 지방에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레위 족속들이 살았던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고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지파 땅에 머물러 있던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드 림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 할 때 이 오베데돔 이름은 좀 에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이 사람도 레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만약 이방인이었다면 모를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법궤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그 집을 채워가고 있었죠.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은 바로 어디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원래 법궤를 나를 때 어깨에다 매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사가 법궤가 수레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흔들리니까 이제 우사가 잡아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법궤를 나르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왜냐면 어깨에 매야 되니까. 그래서 오베데돔 집으로 그게 옮겨갔는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베데돔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법궤가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고핫. 또는 그핫 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고핫 자손 또는 그핫 자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어깨에다 매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거기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핫 자손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막이나 법궤들을 메고 다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추측만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3개월간 법궤가 보관되어 있고 거기서 큰 축복을 오베데돔이 받았어요. 오베데돔이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블레셋이 있고 바로 옆에 단지파가 있고요. 그 근처에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근처에 이제 오베데돔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법궤가 석 달간 머무르면서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고 역대상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함께 볼까요?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역대상 15장 1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화면 띄워주세요. 없어요? 없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1절. 네, 저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서 지금 좀 당하고 있어요. 어쨌든 있네요. 네. 16절부터 21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을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시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여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한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시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모사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꼭 그 간장공장 공장장 하는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오베데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같은 사람인데 역할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수금 타는 사람. 예, 수금 타는 사람, 비파 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수금 타는 사람 맞습니다. 21절에 수금 타는 사람이라고 오베데돔이 나오고 18절에 보면 문지기 오베데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법궤를 보관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행로가 궁금했던 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있지 않고 그 집에서 많은 자손과 많은 재물을 얻었을 게 뻔한데 큰 축복이니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법궤가 있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기로 결정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문지기 담당이 바로 오베데돔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거기서 풍족히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법궤가 이동하는 곳까지 줄줄줄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장 더 넘기시면 16장이 나옵니다. 1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문지기가 된 거죠. 역대상 16장 38절을 보니까 오베데돔이 문지기로 성전의 문지기로 임명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문지기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출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출신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죄송해요 좀 헷갈리시죠? 한 번 더 찾으세요. 역대상 26장 1절이요. 죄송합니다. 역대상 26장 1절. 네, 예.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가다 보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해서 성전의 문지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베데돔은 고앗자손이었단 말이에요. 고앗자손. 근데 고앗자손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의 그러니까 손자쯤 돼요. 그러니까 고앗이고요. 근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레위의 아들이 고앗이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되게 헷갈리고요. 어쨌든 고앗자손의 손자가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고라. 고라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공부하셨으면 압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고라 자손. 민수기 16장에 모세한테 덤볐다가 파묻혀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땅이 쫙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거기 파묻혔던 스월로 빠졌던 사람들이 고라자손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라자손 특별히 이 오베데돔이 속했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냐면 처음에 완전히 메인이었습니다. 어떤 제사장 중에도 굉장히 메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가 그 고라자손 때문에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모세의 어떤 리더십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완전히 땅에 파묻히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방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베데돔의 집이 어디냐면 블레셋 근방에 있는 단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 바로 옆에서 블레셋이 또 좀 난폭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옆에 오베데돔의 집이 있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이 오베데돔 가문이 만약에 꽤 괜찮은 가문이었다면 그쪽에 있지 않았을 거고요. 좀 더 내륙 쪽으로 왔을 거예요. 성전 가까운 쪽으로. 그렇지 않고 바로 그 블레셋과의 경계 근처에 있는 지파, 단지파에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전으로 법궤가 움직이니까 그것을 계속 따라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지기를 한다는 거예요. 문지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자손으로서 완전히 바닥으로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다시 한번 메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임재를 쫓아다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 많은 재물이나 많은 어떤 그런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다니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내가 풍족히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석 달 동안 얼마나 큰 임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참 평화와 하나님의 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석 달 동안 온 집이 복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문이 다 이동을 한 거예요. 들고. 그래서 성전으로 딱 갔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문지기를. 성전의 문지기.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문지기는 이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임재신 법궤가 만약에 눈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형국이냐면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오베데돔의 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수금 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수금을 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창을 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입장에 대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추측, 아까 말씀드렸죠. 추측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베데돔을 보면서 네가 나를 보고 내가 너무 기뻐서 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여기까지 왔구나.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게 드는 겁니다. 생각이 들었다고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제 묵상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큰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이 성전 문지기까지 다윗성으로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출신은 고라자손, 그의 고라자손의 할아버지가 그핫,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레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자 제사장 계통이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큰 복으로 삼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요즘 아이들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뭐 슈퍼맨이 어쨌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빠는 어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이들 그런 거 가끔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지켜주려고 하는 어떤 애쓰는 모습. 뭐 삼둥이 뭐 이런 데 딱 서가지고 아빠를 지켜줄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 느낌이 어떨까요? 요따시만한 막 4살 애들이면 아빠를 지켜줄게요 막 이러고 있으면 뒤에 있는 아빠가 보실 때 어떨까요? 느낌이 웃기고 있네 막 이런 느낌일까요? 다쳐 이럴까요? 아니면 되게 대견할 거예요. 그렇죠? 짠하고 막 대견하고 막 귀엽고 아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베데돔과 그 문제기들이 그 성전 앞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 보시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느낌상 너무 귀여워하지 않았을까. 되게 짠했어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만세가 생각도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베데돔이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맛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을 한 가지 더 하면 시편 84편 10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네, 없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있군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온. 모르겠습니다만 이 84편의 표제가 뭔지 아세요? 고라자손의 시예요. 그냥 추측이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죠. 이거 오베데돔이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몰라요. 그거는. 근데 확실한 건 고라자손의 시니까 오베데돔이 썼든지 아니면 오베데돔의 자손이 썼든지 그랬겠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그 모습,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하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 추측하실 수 있죠? 제 논리로 따지면 어디요? 가드림몬이라고 해서 블레셋 바로 옆에 있는 맨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거기서 아무리 복을 누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궁정 앞에서 하루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영혼이 끌려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여쭤볼 거예요. 누가 썼냐고. 고라도 84편 쓰신 분? 이렇게 물어. 혹시 오베데돔 어르신? 뭐 물어볼 겁니다. 아, 전 아닙니다. 뭐 저희 할아버지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계속 지금 제가 묵상했던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오베데돔이. 그리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있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진정한 복은 뭐라고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문지기 이게 뒤에 이렇게 서 있고 주님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짠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림을 딱 그려보다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얘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단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무슨 뜻 들었냐면 이렇게 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 지금 나 지킨다고 거기서 성전에서 그렇게 서 있는데 참 귀엽긴 한데 너 그거 알아야 돼. 네가 지금 성전 지킨다고 거기 서 있는 거잖아. 성전 지키는 거 네가 뭐 열심히 할 거 없고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게 최고로 성전 지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문지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딴 데 가버리면 성전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면서 하나님 성전 떠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주의 전 안에서 머물러 앉아서 지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네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사역하러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전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는 거죠. 주객이 전도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전을 전혀 무시한 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죄송해요 싸돌아다닌다면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7월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여름 사역 이제 두 달 시작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정말 사역에 치여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전 떠나버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하시는 거 좋습니다. 뭐 교사하시고 뭐 비전트립 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 만나셔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 49절에 있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발등상이 법궤를 말하는 거고 법궤, 그러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발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근데 온 땅이 하나님의 법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있는 어디서 가든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같이 사역하잖아요. 사역하고 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는 그 곳곳이 다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그곳이 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 자체가 성전이고 왜냐 우리는 일단 이미 기본적으로 포터블 성전이고 돌아다니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이고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 예배 처소는 다 마련되어 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 우리가 곳곳 다니는 곳곳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역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한답시고 완전히 주님과 동떨어지게 움직여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문지기인데 오베데돔처럼. 오베데돔이 문지기를 하기로 결정한 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건데 그쪽까지 왔던 건데 마치 우리도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여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러서 주님을 보호해드린다고 지킨다고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면 그냥 주님만 예배하고 사역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온 땅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온 땅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그곳에서 주님 만나셔야 되고 만나셔야 되고가 좀 그렇죠. 만날 수 있어요. 주님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곳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그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터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나가서는 아 이제는 뭐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한 그런 거 말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가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감동 가지고 다시 와서 예배하고 주께 감사함으로 다시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감격 가지고 밖에 나와서 또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와서 예배하고 이게 반복되다가 시작하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 좋은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한답시고 내 만족이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름에 사역에 치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셔야 할 사역들 때문에 가야 할 곳, 해야 할 곳도 많아가지고 잔뜩 산적해 있는 그 일들을, 그 어떤 사역들을 한숨 푹 쉬면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해야 재정이 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성전에 머무른 것만으로도 일단 만족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는 곳곳이 다 성전,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 그곳이 다 성전입니다. 그곳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그곳이 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거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도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 이 말은 나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성전에서 예배만 할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정말 아름다운 풍채로 변모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던 중에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텔레토비 좀 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정신 차리라고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셔서 병자 고치고 복음 전하시고 이러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땅에 발을 딛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아픔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그 나라는 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이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이죠. 철저히 그 사역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시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여름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역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남 핑계를 대거나 아 예를 들면 뭔가 호흡이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하모니가 안 돼 있어 남 정죄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 이 일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뒷전에 머물게 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분명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게 순서이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오베데돔의 일생이었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카피해야 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 할 삶의 궤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에서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주님의 법궤를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내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래 너는 결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를 지켜다오. 네가 여기 네가 내 앞에 있는 것 내 안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 때문에 주님 멀리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주님과 만나는 일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녹이시는 것 좋은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머물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면서 이 여름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끈적끈적한 그리고 불쾌지수도 엄청 높아질 또 사역이 많아지면 영적인 불쾌지수도 높아지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고 함께 예배하시길 바라고 주의 뜻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일단 기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이 다 아셨고 주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으셔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도록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원뜻에 그런 뜻이 있다고요. 의견 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길 원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견을 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뜻 간에 거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리시버가 다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사신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는 포터블 성전이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온 곳에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 찬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름에 그렇게 사시기를 여름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 여름에 주님의 임재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최고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모하는 것, 거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고 좋습니다. 오베데돔이 말했을 수도 있었을 시편 84편 10절을 기억하면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최고의 만족이고 내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가장 내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